삼함 코드 자리 바꿈이란 코드 기본형에서 루트 위에 3도 오더를 자리를 밑으로 최저음이 되는 만들어가는 코드들을 자리 바꿈 코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 바꿈 코드들을 삼함 코드 종류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저번주에 배웠던 것처럼 C코드의 기본형, 메이저의 기본형은 도수로 따지면 루트 3도 5도가 기본 코드였습니다. 자, 이걸 보고 우리는 C코드라고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근데 기타에서 항상 C코드를 도미솔만 잡냐? 아닙니다. 어떻게도 잡냐면 이렇게도 잡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설명할 게 이건데요. 자, 첫 번째 자리 바꿈이라고 이렇게 딱 적어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C over E라는 이 분수 코드 내용만 이해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C코드의 구성음에서 베이스를 E로 뒀다 라는 의미를 아는 게 진정 자리 바꿈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겁니다. C코드를 항상 우리가 기본 코드를 볼게요. 일단 기본 코드는 이 도미솔 C코드만 이렇게 치면 모든 기타가 다 이렇게만 치면 너무 재미없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도미솔을 칠 때 일렉 같은 경우는 어떻게 치냐, 미솔 도로 해서 위에서 쳐줍니다. 그러면 한 명은 여기서 치고 한 명은 여기서 치고 바꾼다는 거죠. 자리를 똑같은 C코드. 또 하나 같은 자리에서도 도미솔 여기서 칠 때도 C의 2를 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미잖아요. 도미 미부터 쳐주면 그게 바로 자리 바꿈인 C의 E코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C의 E코드란 걸 봤을 때 이 4번 줄부터 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C의 E코드가 나올 때는 효과가 그냥 C코드만 칠 때보다는 효과가 또 멋진 게 많습니다. 네. C코드, C의 E코드, 또 베이스에 E가 있죠. 그래서 6번 줄 개방현 E를 치면서 C코드를 치면 C의 E코드라는 코드가 나옵니다. 네. 굉장히 C의 E코드. 또 하나 C의 G란 코드는 뭐냐면 두 번째 자리 바꿈인데요. 자, 얘를 C로만 드는 겁니다. 다른 코드에서는 또 다섯 번째가 다섯 번째 음이 베이스로 오겠죠. 아래로 베이스라기보다는 맨 밑으로. 자, 솔 그 다음에 루트 3도가 쌓여진 게 두 번째 자리 바꿈입니다. 자, 이거 순서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단지 그 코드에 우리가 지금 세 개 음 3화음만 배우고 있습니다. 루트 3도 5도 중에서 밑으로 뭐가 왔냐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한 코드당 베이스가 올 수 있는 게 두 개가 되겠죠. 3도가 오냐 5도가 오냐. 딱 그것만 일단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기억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한대로 늘어납니다. 네, 이따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C의 G란 코드가 나왔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잡아요? 자, C코드를 잡았을 때 G음을 눌러줍니다. 그렇죠? 혹 다른 분들은 옛날에 C코드를 이렇게 잡으신 분도 있어요. 6번 줄 3프렛을 이렇게 잡고, 여러분들 중에도 있죠. C코드 이렇게 배우신 분. 저도 옛날에 이렇게 C코드 배웠었습니다. 아주 처음 기타 배울 때 기타 코드표에 보면 이건 정확히 말하면 C의 G라는 코드입니다. C 슬러시 G라는 코드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C코드인데 베이스에 G가 왔기 때문에. 자, 그게 바로 자리 바꿈한 코드 보이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론상으로는 5도, 루트 3도가 와야 두 번째 자리 바꿉니다. Second inversion이다. 이렇게 아시는데, 자, 우리는 지금 기타 화성학 하고 있잖아요. 기타에 적용이 되는 것은 이러한 용어보다도 삼화음에서 자리 배치가 루트가 맨 밑에 올 수도 있고, 베이스로 올 수도 있고, 3도가 올 수도 있고, 5도로 올 수도 있고, 그렇다라고만 아시는 것이 더 오히려 기타에 적용하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C코드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 C코드는 밑에 음에 E로 오게 할 수도 있고 G로 오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코드가 만약에 떡하니 적혀져 있다. 그럼 여러분들 찾아서 E의 C의 E코드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C의 G라고 적혔을 때는 아, 이거 두 번째 자리 바꿈이구나.
CH 쳐주지. 우선 쳐주는 겁니다. 자, 꼭 베이스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C에 솔, 도, 미. 뭐냐면 제가 지금 C의 G란 코드를 R에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 미, 솔. 자, 하이에서 도, 미, 솔. 자, 예를 들면 이 기타 코드 자리 바꿈을 R에서만 한번 세 줄에서만, 아래 세 줄에서만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에 이 미솔도를 쳐볼게요. 그 다음에 솔도미 아래 세 줄에서만 쳤습니다. 트라이어드 코드를 도미솔 미솔도 솔도미. 자, 이것을 제가 아래 줄에서도 기타들은 칠 줄 알아야 된 이유가, 통기타는 항상 통기타라는 악기 정체성 자체가 혼자 부를 때, 그 다음에 때론 합주할 때도 그 울림, 통 울림 자체가 반주를 위한 기능을 주로 하다 보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본 코드, 기본 오픈 코드 위주로만 치는 것이 또 당연합니다. 그래서 C코드로, 예를 들면 C코드를 쳐봐라 그러면 결국엔 다 이거예요. 그렇죠? 겨우 해봤자 한 이 정도. 그렇죠? 통기타를 여기서 친다는 것은 통기타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마치 수비수를, 축구의 수비수를 공격을 시키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밸런스가 안 맞겠죠. 혼자 노래 부르는데 여기서 막 치면서 노래 부르는 건 없습니다. 뭐 특별히 뭐 카프를 껴서 하지 않는 이상은. 자, 그래서 일단 그 기능이 항상 이 3프렛 안에서, 겨우 막 5프렛 안에서만 놀아서, 자, C의 E 코드 같은 경우도 뭐 6번 줄 베이스로 이렇게 치거나 C의 G. 자, 이건 기본입니다. 이제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CH 코드. 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 주된 목적은 1, 2, 3번 줄에서 치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1, 2, 3번 줄에서 이 트라이어드 코드를 제가 방금 쳤던 거를 잡을 줄 아냐 못냐에 따라서 할 줄 아는 게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모든 장르에서. 얘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통기타가 이렇게 쳐주고 있다, C코드를 치고 있다, 그러면 머릿속에 우리는 뭐가 생각이 나냐면, 아, 도미솔, 미솔도, 솔도미, 이거를 써먹을 수 있다 라고 몇 번 줄에서, 1, 2, 3번 줄에서 C코드가 막 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일렉기타로 예를 들면 잡았어요. 아니면 통기타가 한 대가 지금 코드를 치고 있는데 자기도 똑같이 이렇게 치면 수비 라인의 공격수가 똑같이 또 수비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보 같은 짓이죠. 축구에서 한 명이라도 다른 포지션에 있어야 더 효과적이겠죠. 자, 다 일제히 일렉기타든 통기타든 밴드 같은 데 보면 똑같이 다시 정기적금 하고 있습니다. 일렉기타도 정기적금, 통기타도 10대가 있든 100대가 있든 정기적금, 다 똑같은 포지션에서. 그쵸?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자, 그랬을 때 그럼 기타는, 일렉기타는 뭐 해야 되냐, 우리가 이제부터 배우는 거, 도미솔, 도미솔, 미솔도, 솔도미, 이 한 코드당 세 개의 보이싱이 나옵니다. 그것을 알아서 그거에 맞춰서, 예를 들면 이 적금 처음에 일렉기타 하면은, 이렇게 쳐주는 겁니다. 꾸며준다는 거죠. 아니면 아르페지오로 으딴단단, 으딴단단, 으딴단단. 선택은 자기 마음이에요. 마치 인테리어 업자라고 보시면 돼요. 인테리어를 여러분들이 방에 창문을 낼까, 액자를 걸까, 화분을 놔둘까, 인테리어 디자이너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한마디로 그 통기타는 기본적인 저 건물을 짓는 기본이라면, 이제 통기타라도 한 대가 더 있거나 뭔가 더 화려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 한 대의 역할은, 다른 한 대의 역할은 인테리어,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바로 트라이어드가 시작입니다. 이 자리 바꿈에, 삼화음 코드의 종류별 자리 바꿈이 그 인테리어의 시작입니다. 자, 이따가 제가 장르별로 다, 자, 일렉이 이런 역할을 뭐
주된 업무겠죠. 일렉이 아래 포지션에서. 왜냐하면 일렉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그 어떠한 밴드에 있어서 반주의 역할도 하지만 반주의 역할보다 주로 솔로라든지 위에서 코드를 쳐주는 느낌의 역할이 일렉에서 뭐 장르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 역할이 일단 공격의 역할이 또 일렉의 정체성인 거죠. 미들 아니면 공격수의 역할인 거죠. 근데 일렉을 가지고 골키퍼를 시키면 안 되겠죠. 계속 공격수인데 골키퍼 시키거나 최종 수비 시키면 일렉 그 공격수 삐져져 삐져서 안 나오죠. 다음에 조기에 축구에. 자, 제가 오늘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했죠.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아마 새벽 한두 시에 끝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점쳐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메이저 코드를 어떤 코드를 봤어요? D를 봤든 E를 봤든 메이저 코드 여러분들 아무것도 적혀져 있지 않고 대문자로 쓰여진 코드를 봤다. 그러면 머릿속에 아, 적어도 베이스 진행을 두 개를 만든 코드가 나온다. C를 D를 예를 들면 D 코드 아니면 D 코드인데 베이스에 F샵, D 코드인데 베이스에 A가 나오겠죠. 왜냐면 레, 파샵, 라니까. 자, 거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 D 코드, D의 F샵, D의 A란 코드를 이 가장 오픈 코드 안에서 잡을 줄도 알아야 되고, 그것도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세개 줄, 1, 2, 3번 줄에서 레파라, 파샵, 라, 파샵, 라, 레, 마지막으로 라, 레, 파샵. 이세 군, 세 군데에 또 보이싱을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메이저에 관련돼서 설명 충분히 드렸죠? 그래서 그 코드에 3도를 아래로 오게 해서 맞는 코드가 그 기본 코드 하고 나서 슬러시 3도 베이스가 적혀졌으면 아, 이것은 코드의 구성음에 3도를 밑으로 오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베이스가 아니라 그냥 자리 배치를. 자, 그 다음에 C 슬러시 G란 코드는 베이스에 G가 오는 코드라고 생각해도 맞지만 일단은 그거가 기본이긴 하지만 우리 기타에서는 아, 도미솔 중에서 우리는 G, 5도가 밑으로 오게 하는 보이싱으로 잡을 수 있겠구나. 이 3번 줄부터 솔, 도미를 치면 그거 바로, 그거 자체가 바로 또 C 코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또 기타에서 또 다른 포지션에서 C 코드를 칠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통기타다! 그러면 C에 E 코드가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쳐요? 당연히 3포지션 안에서 아니면 뭐 일단 베이스가 나와야 되겠죠. 베이스가. 베이스라면 기타에서 4, 5, 6번 줄을 말합니다. 전부를 뜻하죠. 그래서 4, 5, 6번 중에 E를 잡고 쳐주는 겁니다. 자, C에 G 코드가 나왔어요. 자, 자기가 통기타거나 아니면 일렉으로 뭔가 통기타의 포지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C 코드인데 G를 잡고 이렇게 쳐줘야 되겠죠. 또 다른 보이싱으로도 또 이렇게도 칠수 있고. 그렇지만 누군가가 이렇게 쳐주고 있으면 굳이 여기서 칠 필요 없이 뭐 여기서도 칠수 있고 여기서도 칠수 있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C라고 앞에 무조건 나오면 머릿속에 C, C의 E, C의 G를 다칠수 있다. 그게 바로 C 코드의 자리 배치에 따른 보이싱이 됩니다. 말이 좀 어렵긴 한데요. 일단 메이저 코드당 3개의 포지션에서 그 코드 구성 자리 배치를 시킬 수 있는 보이싱이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쉽게 설명해야 되는데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설명하면 할수록. 자, 마이너 코드 나겠습니다. 좀 이따 또 하니까. 자, 마이너 코드. 자, 지금까지 메이저였고. 자, 마이너도 원리는 똑같아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마이너 코드 배웠을 때 뭐예요? 3도만 단삼도 만들어지면 된다. 그래서 C 마이너를 예를 들었을 때 루트 도 그다음에 3도가 미가 아니라 미 플랫. 왜냐면 마이너란 코드는 단삼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솔 5도 완전 5도죠. 자, 그러면 메이저와 마이너의 차이는 3도냐, 장삼도냐? 단삼도냐 차이고,
자, 오늘은 자리 배치기 때문에, 자리 바꾸기 때문에, 또 C-E란 코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런 코드 나오면, 와, 완전 당황하죠? 막 두렵고. 자, 그럴 필요 없습니다. C마이너 코드라는 코드에서 단지 E 3도인 E 플랫만 잡아주고 나머지는 C마이너를 잡아주면 됩니다. 간단하게는 이렇게만 쳐줘도 돼요. 일렉이거나 아니면 뭔가 꾸며준 역할을 한다 그러면. 자,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이따가 또 설명드릴게요. 자, 또 C마이너의 G다. 그러면 C마이너 코드에서 도, 미 플랫 솔 중에서 베이스인 음을 밑으로 내리란 소리구나. 그래서 소리를 내쉬면서 쳐주면 C 마이너일 거고, 또 여기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솔, 도, 미가 여기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굳이 우리는 기타들은 도, 미, C 마이너란 숫자가 딱 나오는 순간 세 개의 포지션이 딱 보여야 됩니다. 도, 미, 솔, 미, 솔, 도, 솔, 도, 미 플랫. 도, 미 플랫, 솔, 미 플랫, 솔, 도, 솔, 도, 미 플랫. 자, 여기다가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 자리 바꿈을 우리가 지금 배우면서 기타에 적용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베이스까지 잡아주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1, 2, 3번 줄에서 또 치는 방법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런 용어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아, 그 코드의 3도, 미 플랫이니까, C 마이너에서 미 플랫은 3도니까, 아, 3도가 베이스로 왔구나. 그래서 베이스 치는, 일렉, 뭐, 베이스 치는 분들은 C 마이너 났을 때 이렇게 코드가 나오면 무조건 E 플랫으로 칩니다. 꼭 그렇게 쳐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기타에서는 그냥 도, 미 플랫, 솔 쳐도 됩니다. 베이스에서 쳐줬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기가 수비 역할, 뭔가 통기타 한 대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쳐주면 큰일 나겠죠. 그때는 E 플랫을 잡아주면서 C 마이너를 쳐줍니다. 아, 자, 그건 좀 이따 배우고요. 자, 일단은 오늘 이해만 하는 걸로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C 마이너 C는 5도가 밑으로 가고 루트 3도 이런 자리 배치 두 번째 자리 바꿈이구나. 근데 더 중요한 것은 C 마이너의 구성음인 중에 다섯 번째에 있는 G음을 밑으로 내려서 실한 소리구나. 뭐 굳이 이렇게 안 쳐도 또 이렇게만 쳐도 C 마이너의 G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G음이기 때문에. 이거 찾는 방법은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그먼트 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트 3도 샵5가 어그먼트의 코드의 구성 음이라고 배웠습니다. 기본형이. 자, 여기서도 3도가 밑으로 내려왔고 루트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3도, 샵5, 5도가 똑같은 어그먼트 코드인데, 이걸 표기하자면 C 어그먼트 슬러시 베이스는 E가 왔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C 어그먼트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잡았어요. C 어그먼트를 잡았어요. 그럼 베이스가 E로 왔다. 그러면 E부터 쳐주면 되는 거예요. E부터 쳐주면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굳이 1, 2, 3번 줄에서도 쳐보는 거예요. C 어그먼트 도, 미, 솔, 샵 E부터 나왔으니까 E부터 도, 솔, 샵, 도, 솔, 샵, 도, 미. 그래서 일렉 기타 같은 경우는 C 어그먼트 E가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것도 이따가 배우시면 또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 있습니다. 나 C 어그먼트 슬러시 G 너무 두렵죠? C 어그먼트도 두려운데 거기다가 베이스 G 샵. 그렇지만 이성을 찾고 천천히 보시면 아주 뭐 원리는 간단한 겁니다. 그냥 C 어그먼트 코드인데 자리 배치만 그 구성음 중에서 5음만 너 베이스 이번에 수비 봐. 뭐 그거죠. 너 이제 내려가. 너만 내려가. 그래서 C 어그먼트의 다섯 번째가 G샵 음이니까 G샵 음이 베이스로 오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G샵 음을 찾았고 딱 쳐주면 그게 바로 C 어그먼트 코드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또 찾는 것도 좀 이따 배우겠습니다. 자, 디미니시 코드. 자,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루트 3도 5도에서
구성음인 3도가 밑으로 오면 첫 번째 자료음 표기는 그 코드 적어주고 그 3도음을 적어주고 디미니시에 3도는 E플랫이죠.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얘기. 또 똑같은 코드 TG 디미니시 적어주고 슬러시하고 뭘 적어준다? 뭐가 밑에 왔냐? 자, 5도인 G플랫이 왔습니다. 디미니시의 도수의 구성은 루트 플랫 3도 플랫 5도 루트 단 3도 감 5도라고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단이랑 이거는 좀 많이 혼합해서 많이 써요. 저는 주로 마이너 3도보다는 단 플랫 3도로 많이 씁니다. 그게 굉장히 기타에는 더 용이하더라고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소문자 M을 쓸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아, 단 3도를 썼구나. 또 어떤 사람은 그냥 플랫 3도. 아, 이거는 단에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샵에 대한 의미는 그냥 숫자만 쓰면 아, 그냥 숫자면은 장이나 완전. 거기다가 샵을 써주면 아, 올렸구나. 반음. 뭐 이런 느낌.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일단은 기본적인 3함 코드에 음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음정이 너무너무 중요했던 게, 뭐 음정 모르면 이건 다 계산 못하죠. C 디미니시는 도, 미 플랫, 솔 플랫이다. 1도, 플랫 3도, 플랫 5도. 1도, 단 3도, 감 5도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지 이제 만들어가면서 자리 배치도 하면서. 자, 그 다음에 C 디미니시의 G랑 G 플랫이란 것은, 아, C 디미니시의 5음인 감 5도를 밑으로 내렸구나. 그래서 C 디미니시가 도, 미 플랫, 솔 플랫인데, 아, 솔 플랫을 내려서 솔 플랫, 도, 미 플랫으로 치란 소리구나. 그래서 C 디미니시란 코드가 이거면 G 플랫으로 G 플랫 자리를 가서 예를 들면 쳐주면 또 C 디미니시의 G 플랫이란 코드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힌트를 드리자면, 힌트라기보다는 팁을 드리자면, 디미니시란 이 코드는 3화음에서 거의 쓰지 않습니다. 기타에서. 이렇게 나오면 C 디미닛이라고 나오면 뭐 재즈 같은 데서는 좀 많이 쓰긴 한데요. 3화음으로서는 많이 안 쓰고요. 7으로 많이 씁니다. 7. 그러니까 즉 디미닛 코드는 3화음으로 세개 누르는 코드라고 많이 쓰지 않고 네 줄씩 눌러서 치는 디미닛 코드를 훨씬 많이 씁니다. 지금 다 디미닛 코드고요. 제가 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세븐스 코드 우리가 이 다음 시간에 세븐스 코드 시작할 텐데요. 그때서야 비로소 디미니시 코드를 제대로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리만 디미니시 코드는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좀 숙제 덜어졌죠? 3함 코드에서는 메이저 코드, 마이너 코드, 어그먼트 코드, 그다음에 서스프 코드 한 4개 정도를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스프 코드 보겠습니다. 이것도 또 똑같은 얘기 하고 있습니다. 루트, 서스프 코드의 구성은 루트, 그 다음에 완전 4도, 완전 5도였습니다. 그렇죠? C 코드를 예를 들면 도, 파, 솔. 3도 대신에 4도를 넣었다고 해서 서스펜드 4라는 코드입니다. 자, 기본형인데 이것도 코드를 두개더 만들 수 있습니다. 뭘로? 자리 배치를 4도를 맨 밑으로 내려서 C 서스 포 4음이 F이기 때문에 F라는 코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C 서스 포 코드에서 C 코드라는 C 코드에서 F를 베이스로 놓고 쳐주면 C 서스 포에 슬러시 F라는 코드가 됩니다. 뭐 용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원리만 알면 쉽게 또 여러분들이 어디서든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좀 이제 앞으로 설명을 들으면 아 만들 수 있겠다 찾을 수 있겠다 이렇게 자신감이 옵니다. 자 그다음 자 C 서스 4의 G란 코드도 당황하지 마시고 아 C 코드에서 G란 건 5음이기 때문에 5음이 베이스로 왔구나. 5음 베이스로 놔주고 G를 잡고 나머지를 이제 루트와 3을 쳐주면 C 서스 4의 G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찾을 줄만 아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 강의의 목적은 당장 잡아서 써먹는 거는 불가능한 얘기이고요. 단지 원리를 알고 이해를 하는데 그리고 기타에 찾아는 볼줄 아는 정도까지 알면 크게 성공한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 자리 바꿈, 배치, 베이스 진행, 슬러시하고 뭐가 나왔다 하는 거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 이제는 정확하게 이해,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종류별로 자리 바꿈의 원리를 알았습니다. 얘를 C 코드로만 들었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얘를 C 코드를 먼저 확실하게 이해한 후, 다른 코드들을 봤을 때, 아, C 코드로 봤을 때세 번째가 왔구나. 음정을 계산하면 되죠. 아, 그 슬러시하고 그 다음 코드가 오음이 왔구나. 아, 이거는 두 번째 자리 바꿈. 뭐,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그먼트는 도미솔샵이니까, 아, 베이스 3도가 왔구나. 아, 오음이 왔구나. 디미시에, 아, 3도를 베이스를 잡으라는 거구나. 우리가 계속 도스 웨어라고 했죠. 펜타토닉에서 도스 웨어라. 또 저번 시간에 우리 코드 보이싱 할때꼭 도스 웨어라 한 이유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 코드를 잡으려고. 자, 또 서스프 코드에서도, 뭐가 뒤에서 베이스가 나왔는데 이게 뭐지? 천천히 그 코드를, 원래 코드를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뒤에가. 아, 5도를 누르란 소리구나. 기타에서. 자,